날씨와 생활 정보 정리해 드리는 생활 포커스입니다. 순천만 천문대에서 여름 밤하늘을 배경으로 한 내별 찾기 행사가 열립니다. 별자리 관측과 천체 망원경 조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순천만 습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독거노인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봉사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고흥 녹동 현대병원 봉사단이 마을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들은 고흥 주민들을 대상으로 매주 화요일마다 무료 영양제를 제공하거나 의료 상담을 진행하는 등 선행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주말부터 내린 비가 오늘도 오락가락 이어졌습니다. 내일부터 모레 오전까지는 맑은 하늘 드러나겠는데요. 수요일 오후부터 다시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약한 비가 오겠습니다. 목요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장맛비가 시작되겠습니다. 그 기온은 30도를 넘지 못하겠는데요. 전남 동부 지역 내일 18도로 출발해 한낮 최고 기온은 28도, 모레는 27도에 그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지역별 기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여수가 20도, 순천 광양 19도, 고흥은 18도로 출발합니다. 한낮 기온은 여수 26도, 그 밖의 지역은 28도로 오늘과 비슷한 기온 보이겠습니다. 해상에는 구름 많은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m, 먼 바다에서는 최고 2m로 일겠습니다. 여수의 내일 만조시각은 오전 11시 12분, 간조시각은 오후 5시 10분입니다. 지금까지 생활포커스 송유라였습니다.